trying to play hard.이거 이게 썸네일 각인데 이거? 덤프트럭에 깔렸습니다. 덤프트럭에 깔렸다고요? 네. 네, 스팀으로 한번 떠야겠는데요? 이대로 가, 이대로. 가, 가는 거야, 가자. 안녕하세요. 아 이거. 카메라가 있지만. 예. 네. 일단 후방 카메라 필요 없으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대조티글입니다. 왜 샀어요? 오늘은 S660 혼다입니다. 오늘 또 S660의 전문가 오타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오타쿠입니다. 네. 자기소개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저 S660 6년차 몰고 있는 나이는? 오타쿠입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 그러나 얼굴은 30대 중반. 감사합니다. 네. 이 차 왜 샀습니까? 가격이 딱, 앉아야 예. 될까요, 이렇게? 아니요. 그때 저는 MX5랑 네네. 같이 이거 예. 고민하다가 예. 아무래도 얘가 좀 더 예뻤어요. 얘가 저는. 예뻐서? 네. 사신 지가 구매하신 지 지금 현재 4년 넘었죠? 이번 달 말이 저 이제 6년 되는 거예요. 6년 차. 네, 6년 됩니다. 딱. 자, 예뻐서 샀는데 현재까지 6년간의 만족도 10점 만점에? 저는 10점입니다. 네. 바꿀 차가 없어요. 아직까지 안 바꾼 거 보면은 예. 아시잖아요. 네, 제가. 그 전까지의 카라이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죠. 어떤 차를 타셨습니까? 뭐 거의 없는데 채운 같은 코펠은 1세대 모델은 좀 한 1년 정도는 타봤습니다. 네. 뭐 그다음? 그게 답니다. 인생 첫 차는? 아 인생 첫 차요? 네. 옛날 그 티아나 모델 같은 SM5? 아 숨었어. 예, SM5. 20대. 20대 때? 예, 20대 때. 그때 좀 뭐 좀 네. 뭐 침 좀 뱉으시고 또 을왕리 달리시고 뭐. 아니요 그때는 예. 집이 잘 살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집이 찢어지게 못 살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이 집이 성북동 쪽이었는데 집 바로 앞이 북악스카이예요. 아 근데 좋은 기운 받으셔가지고 이니셜 D 만화가 나오기 전에도 그 거기서 그냥 근데 그 길이 너무 싫은 거죠. 난 빨리 가고 싶은데 꼬불길 너무 싫어. 네. 뭐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여가지고 차를 아예 모를.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기 튜닝해 놓으신 거는 현재 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릴. 아니 이 범퍼가 네. 뚤러 X 범퍼라고. 삼회품 애프터마켓. 아 근데 순정이죠. 잘. 그러니까 혼다 모듈로 여기 뮤겐처럼. 뮤겐. 막 TRD 같은 거 도요다. 그러니까 순정품이죠. 트윅스. 네, 그러니까 FRP가 아닙니다. 실례지만 탈모는 없으시죠? 네네. 풍성해요? 네, 풍성합니다. 예. 열면 엄청난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바꿨어요. 바꾸셨어요? 아니 이번 사고. 사고 됐어요. 사고 대차는 몰라. 그래도 많이 붙이셨네요 지금. SK 지크레이싱. 지크레이싱 존중합니다. 네. 좋아해요? 저희는 레다. 이거 열 수 있잖아요. 네. 네. 엔진룸도 딱딱이. 네. 와우. 네. 오 스탠리 네. 메탈 체스트. 네. 실례지만 저기 선진품 검사 해도 되겠습니다. 네네. 다 열어가지고 나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오타쿠님은 뭘 갖고 다니? 짜잔. MT. 말 그대로 이거 약간 소품용. 오 이거 뭐예요? 바나나예요? 아 예. 우산. 예? 아. 그래도 앞에 수납함이 좀 있어서 물건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빠집니다. 이것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라면을 시켰어요. 아. 라면 먹을 데가 책상이 예, 없잖아요. 예. 그럼 이거 빼서 책상으로 쓰면 됩니다. 오호. 100만 넘을 것 같아요. 우와! 네. 앞에 또 프론트 여기는 배터리. 차의 탱크. 이제 냉각수 쪽. 예. 네. 형! 바른 변속기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자동 변속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수동 변속기 그런 개같이 불편하고 페달도 많고. 오토를 사신 이유는? 네. 와이프랑 같이 타야 돼요. 딱 그것뿐입니다.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오세요? 40대 중반. 보험료는 한 70 정도. 싸시네요. 비싼 거죠. 디컷 핸들 순정입니까 이것도? 다 순정입니다. 와 안락하다. S2000보다는 넓어요. 뭐 한 일주일 이상 잠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안락한데요? 이 최근에도 탔어요. 홍경수. 네. 뒤에는 뭐 사고 안 나셨죠? 네. 현재 이 차에 있습니다. 네? 덤프트럭에 깔렸습니다. 덤프트럭에 깔렸다고요? 네. 그 왜 살아 있어요? 아니, 안 보이니까. 사각에 이렇게. 그러니까 왜 살아 계시냐고요? 덤프 야프 들어가서 치우시면은. 제가 이렇게 검증해 보는데 이게 네. 튼튼합니다. 차 폐차하시고 그러는데 네. 공사 사장님이 너무 멀쩡해서 치킬 수 없다고. 데미지가 그때 그 아예 없었어요. 사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산지 한 달 만에. 뒤에 여기 밟고 올라갔어요. 근데 뒤틀림이 하나도 없었어. 덤프트럭한테도 싸워서 한번 이렇게 승리하신 적이 있다. 최후기형이랑 뭐 한정판이랑 뭐 그런 거 차이는 줄줄 꿰고 있으실 텐데. 네,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정판은 사실은 차이가 아예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건데. 컬러가 달라요?
컬러도 똑같습니다. 근데 클리어를 막 두 번 올렸다거나 아, 그런 그런 안 보이는 디테일로 아, 유리에도 앞에도 여기가 디테일이 다릅니다. 아, 웃긴 게 이제 멀리서 햇빛 비칠 때 보면 두 차를 비교하면 그때가 좀 보입니다. 그게 예. 예. 스바라시 S660을 타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기억 남는 거 좀 질문 많이 받았죠 초창기에. 아 그쵸 뭐 버스 네. 지나가는 택시 아저씨들 뭐 그냥 지나가면 다 뭐 그리고 이제 얼마예요 그거 예. 몇 cc예요 예. 막 신호 대기할 때 뒤에서 다 카메라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찍고 있고 네. 옛날에 막 자주 그랬죠 거의 대부분 네. 근데 사실 그 S660 국내 영상 뭐 유튜브 영상 봐도 맨날 이렇게 소개하는 게 사실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진짜 어떻게 보면 와인딩이 우리가 해보셨으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와인딩 타야 나와요. 맞아요. 예, 서킷도 아니고 뭐 진카나도 좀 했는데 좀 눈에 눈높이 안 맞잖아요. 근데 와인딩 같은 건 국도길 이렇게 주행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때 이 차가 와 재밌구나 진짜구나 좋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오케이. 분들이 그걸 이제 그게 진짜인데. 네. 예. 꼭 이 차에 뭐 하고 싶은 튜닝이 하나 있다면 변화나. 오토여서 사실은 성능 튠을 거의 안 했는데 이제 지금 진카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스왑. 아니면 대차?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이 차는 그냥 그대로 가고요 네. 한 대를 한 대 더? 더 가야죠 아~ 수동 가야죠 수동 진정한 660 예. 아 예 수동 가야죠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타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아, 진짜 멋있다 예, 일단 그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예. 같은 차종을 타는 그래서 같이 이게 돌아야죠 예, 그게 목표니까 예. 빨리 한 대 사서 수동을 빨리 사야죠 아들에게 한 마디 네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예. 탁구님의 660을 타는 영광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넷을 아 본넷 열고 다 열고 타볼까요 오늘? 아, 시동 걸어봐도 될까요? 어, 네. 어씨. 와. 와. 실내 에 있을 거 다 있네요. 시동 버튼 오른쪽에 달려 있고 이건 스포츠 모드. 네. 기어 노브. 네. 출발. 와, 경쾌하다. 오랜만에 타보는 우엔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우엔들 차 많이 타봤어요. 전혀. 어우, 지금 흡기 공기 빠는 소리가 일품인데요, 아주. 아 가볍다, 경쾌하다. 네. 어우, G 센서. 사람이 한 명 더 탔을 때 좀 더 들 나가죠? 네. 아 확실히 차이나 많이 나죠. 네. 네. 근데 사실 와인딩을 타보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게 진짜 좀. 그거는 또 기회 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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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때가 제일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브레이크를 안 밟으시고 타실 거니까. 네. 비상깜빡이, 에어컨. 에어컨 성능은 좀 어떻습니까? 차가 조그만해서 네. 엄청나게 빨리 시원해집니다. 좌회전할 때 짐카나 한번 보여드려도 돼요? 네, 하셔도 됩니다. 아, 예. 네. 근데 지금 안 될 겁니다. 왜냐면 TCS를, VDC를 다 꺼야 됩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에 두고 거셔야 될 거예요. 아, 스포츠. 아, 여기. 거기에, 예. 길게 누르시면 1차만 꺼진 건데 이게 첫 시승부터 네 다 꺼? 한번 저기 반대죠 예 많이 모신 거 맞아요? 예, 가볼게요 예. 오, 야! 아, 이 경쾌함 뒤에서 그냥 아주 좋은 소리 나는데요? 근데 하마 토하는 소리? 네. 기청문을 조금 여시면 소리 더 크게 납니다. 차가 그렇게 엄청 낮다라는 느낌도 실제로 낮은데 네. 차를 타고 있을 때 느끼는 네. 감성은 그렇게 네. 낮긴 낮다. 낮긴 낮다. 네. 시트를 또 이제 밑 좀 로우 시트를 지금 해놓으셨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래도 보일 시안성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오. 예. 오. 야 이거 소리 이거 특이한데요? 예, 흡기 소리가 확실히 좀 매력적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쇼크는 상당히 또 좀 말캉한 것 같아요 예 순정이라서 예. 아무래도 아, 좋아요 예. 예. 그래도 일반 차보다는 그래도 좀 하드한 편이라서 네. 예, 그 승차감은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쫀쫀한 맛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연료통이 정확히 몇 리터죠 지금? 25리터요 25리터 예. 그러면은 지금 16km 퍼 리터 나오니까 그래도 한 300km 타실 수 300km 충분히 타죠 아. 예, 원래 다른 분들은 세게 안 모셔서 고급류는 넣으셨습니까 지금? 저는 계속 고급류 예, 예, 예. 저는 크게 의미 없는데 이 차는 일반 유주라서 예. 없는데 예. 저는 그냥 고급에 넣습니다 예. 어? 방금 뒤 아, 예. 왜냐면 뒤에 타이어를 바꾼 이유가 이거 다 뒤 날아가게 하려고 세팅 하셨네 예, 예 그쵸 이것 때문에 뒤 타이어를 예, 좀 거의 느껴지시죠 아, 예. 원래 타이어 16-27 넣었으면 예. 저런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그냥 쫀쫀하게 딱 붙어서 도는 느낌입니다 자,
근데 지금 뒤 날려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로켓 스타트 한번 해도 될까요? 아, 네. 이거를 패드를 한번 건드시면 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네. 패드를 건드시면 D가 D1로 바뀝니다. 패드 한번 건드려. 아, D1로 바뀌죠. 네, 네. 이러면 완전 수동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네. 레드존까지 칩니다. 변속. 그냥 변속 안 하시면 레드존에서 깜빡깜빡깜빡깜빡 불 들어옵니다. 8000에서 때리면 되나요? 아니요. 7000 되기잖아요. 6500에서 쳐주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왠지 웅 쳐보시면 아마 그 느낌 아실 겁니다. 그래도 뭐 아주 뭐 고출력은 아니니까 네. 1단에서 발 좀 놓고 이러진 않아도 돼. 그래서 차가 있네. 아. 다르네요. 힘 갖고 이러니까 6000까지 되게 빠르게 도달하네. 네. 계속 한 5500에서 갖고 놓으시면 됩니다. 야, 토크가 살아있다. 네, 느낌 다르죠. 살아있다. 예, 그래서 이 스포츠 모드 두면 완전 느낌 다릅니다. 옆에 스팀으로 한번 떠야겠는데요? 쫄았는데요? 무슨 소리야? 오, 잘 말려요. 이거 타시면서 삿길 진짜 많이 달리셨겠네요. 이게 누적 주행 거리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14만, 15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5만? 네. 턱 꽉. 방지턱. 근데 생각보다 방금 더 세게 달리셔도 방지턱 넘어지시죠. 다시 한번 해보셔도 그냥 쓱 가셔도 돼요. 안 찢습니다. 그리고 차가 이렇게 막 개언더나 이런 게 안 나고 네. 뭐 의도한 대로 차가 머리가 돌아가고 네. 뒤도 잘 따라오고 일반 차 방지턱 넘는 것보다 속도 더 내시면서 방지턱 넘으셔도 돼요. 맨홀 뚜껑 밟았는데 이 노면 처리력이 네 맞습니다. 효과 장치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 스포츠 모드를 끄면은 순딩순딩해집니다. 순딩 모드는 뭐 전자댐퍼나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네, 그냥 날 것입니다. 네. 야 이걸로 짐카나 돌면 진짜 재밌겠다. 네 5월 달에 오십시오. 벌써 5월 시즌이죠. 네 넘어도 돼요? 이대로 가 이대로 가세요. 이대로 가는 거야 그냥? 오! 맞죠? 오! 더 세게 가야 좋아! 전혀 튕김이 없죠? 예, 풀 브레이킹? 브레이크도 좋아. 예, 순정인데, 예, 브레이크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루기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다루기 쉽게 느껴지는 차입니다. 되게 안전합니다. 아, 진짜 재밌다. 이거는 660은 직접 사서 경험해볼 만한 차인 것 같아요. 탁구님이 저랑 또 공교롭게 GLK 350을. 아, 또 차 보시는 눈이 있어. 근데 제가 먼저 샀잖아요. 내가 따라 산 건 아닌데, 이게. 혼다 S660 왜 샀냐 물어봤는데 예뻐서 샀다라는 심플한 답변 주셨고 우리 오타쿠님 15만 킬로미터 6년 동안 아주 그냥 자기의 직계 후손 장남한테도 물려주면서 또 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그만큼 매력 있고 멋진 차입니다. 물론 일본 차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차를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네. 총 얼마 썼어요 차에? 차값 빼고 토탈 이 차에 얼마 바르신 것 같아요? 기름값, 네. 대략 이런 거 생각보다 들어간 돈만 유지비 빼고 튜닝값만 해서는 그래도 한 1200원 쓴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 안 쓰셨어요? 네 그래도 왜냐면 그 성능 튜닝은 안 했잖아요. 예, 외관만 그냥 외관이나 뭐 이런 것들만 보이는 것들만 했기 때문에 예, 예. 성능 튜닝을 했으면 그 이상이 썼겠죠. 그 차를 좋아하시잖아요. GLK 350 저랑 똑같은 거 우리나라에 없는 것도 있으시고 너무 만약 좋아요. 차 하나 더 산다면 나의 꿈의 드림카 S260 네. 목표는 S260 세대. 탁구 형 장난 아니다. 아 진짜입니다. 네. 네, 농담이 아니라 시청자분들께 자유발언할 기회 펼쳐드리겠습니다. S660을 제가 많이 좀 알려보고 싶은 생각을 항상 많이 갖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냥 제옷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타보시고 네. 네. 타볼 만하다? 네. 근데 그런 건 시승할 기회 그런 게 없잖아요. 타보면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인스타로 DM 보내면은 네 맞아 됩니다. 근데 좀 옆 동승은 괜찮아도 시승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동승은까지만.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데저트이글의 왜 샀어요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또 내 차 한번 소개하고 싶다. 데저트이글이랑 재밌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 이런 차는 세상에 알려줘야 된다. 다른 미디어에서 좀 아쉽게 다룬 것 같다. 연락 주십시오. 뭐 자동차만 하진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기한 물건, 배, 로켓, 네, 핵잠수함, 뭐 피규어, 뭐 부동산, 뭐 샀는데 존나 망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썸네일 각인데 이거? 썸네일 정도 쓸 앵글 나오나요?
핸드폰을 한번 찍. 사무실을